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4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신 코인 360 페이지를 통해 암호화폐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자면 오늘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제일 녹색불을 켜주고 있는 비트코인이 5% 이상 상승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고 있고요. 이더리움, 리플 등 그 다음으로 시장 상위 시총을 차지하고 있는 코인들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아침입니다. 물론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좀 붉은기도 눈에 띕니다만 그래도 시장 전반에 가장 훈풍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시총 상위권 종목들 덕분에 오늘 시장 가치는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3,318억 달러에 이어서 3,354억 달러까지 오른 상태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9.2%로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의 실거래 그래프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연출해 주면서 급등세 연출해 주고 있어요. 실거래일 동안 꾸준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비트코인 현재 11,177달러까지 와 있고요. 이더리움 300달러, 리플 50센트까지 네,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위권 내에 내리는 종목들은요, 라이트코인 0.71%, 바이낸스코인 2.59% 정도고요, 나머지는 모두 오르고 있고요. 10위권 밖으로 넘어가 봐도 뭐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만 분위기가 네, 대부분 좋은 쪽으로 좀 치우쳐주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거래 동향 살펴보시면요, 조정 거래량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이낸스와 OKEXDG, 피닉스, 상위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는 바이낸스는 24시간 동안 거래량 44%가량 줄었습니다. 좀 거래량 자체는 줄어드는 모습, 3위까지 동반 연출되고 있고요. 업비트 거래량은 26위로 머물고 있는데 50%가량 24시간 거래량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 현재 1299만원, 1300만원 선 넘보고 있고요. 업비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98만원 선 기록 중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신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부터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BTC의 기사인데요. 비트코인 10,000달러를 돌파한 이후 현재 가격, 자, 10,000달러에서 11,188달러까지 와 있습니다. 다음 주요 목표가 11,500달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23일 암호화폐 분석가 더 크립토 미스트는요, 비트코인이 10,000달러를 넘기면서 주간 저항이기도 한 11,000달러선 돌파가 시험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11,000달러는 일단 돌파한 상황이고요. 11,000달러를 넘어서면 그 다음 목표가는 11,500달러로 잡아질 것이다 라고 덧붙인 만큼 다음 목표가 11,500달러로 보는 것이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시 레거 역시도 목표가를 11,469달러로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자, 과연 이들의 분석처럼 11,500달러까지 상승이 나와줄지 기대가 되는 아침이고요.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10,000달러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그리고 10,000달러 이후에 계속해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영향은,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분석, 역시 뉴스BTC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에 FOMO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FOMO, 내가 이 상승세에 편승하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가 비트코인 투자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 이것이 하나의 밈으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밈은 유전적으로 뭔가를 세대별로 전수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전수를 의미해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이렇게 포모가 밈이라는 걸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10,000달러 돌파 후 더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뒷받침해주는 게 조 맥칸의 트윗인데요. 먼저 트윗을 보시면요. 자, 조 맥칸의 주장에 따르면, 맥캐넌의 주장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의 지난 토요일 거래량이 크게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게 코인마켓캡 전체 등록 물량의 10%를 차지할 정도였다고 밝혔는데요. 그만큼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입니다.
비트코인 $10,000 돌파 후 1시간 이내에 스테이블 코인이 대규모로 유입이 됐는데 구체적으로는 2,500만 달러 상당에 달한다는 분석입니다. 암호화폐 분석 서비스인 듀베이스의 분석이고요. 테더의 현재 유통 물량은 38억 달러 수준으로 사상 최대치에 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더는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죠. 뉴스 BTC는 이런 모든 현상을 종합을 하면서 대규모 자금 유입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상승세에 힘입어서 투자 금액을 좀 늘린 것을 시사한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서 투자자들이 더 몰리고 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량도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가격적인 면은 이렇고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의 움직임도 발빨라지고 있습니다. 심판대 위에 올라섰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24일 현지 시간 CC에는 미국 법무부가 암호화폐 탈세자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 역시 암호화폐 세금 탈루에 대한 조사에 고삐를 재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리처드 주커먼 미국 법무부 수석 차장검사는 지난 21일 뉴욕대 포럼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법무부와 국세청이 특정 경제활동을 법적인 테두리에서 제외시키지 않는다. 라면서 암호화폐 관련 조세 범죄가 적발되거나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 대중의 생각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된 법안도 없고 특별한 규제도 없고 규제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는 이어 법무부와 국세청이 암호화폐 탈세자들을 위한 처벌에 협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고요. 여기에 척 레티그 미국 국세청장도 주장을 더했는데 국세청은 암호화폐 관련 범죄 적발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요, 지난주 게리 알포드 국세청 세무조사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강화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CCN이 덧붙인 자료에 따르면 어떤 암호화폐 거래가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느냐, 비트코인을 팔 때 또는 다른 암호화폐를 팔 때, 그리고 비트코인을 피아트 커런시 법정 통화로 바꿀 때, 그리고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결제할 때, 그리고 에어드랍이나 뭐 여러 가지들 하드포크 등으로 인해서 크립토 암호화폐를 받을 때 역시 세금이 부과된다고 해요. 다만 뭐 비트코인을 사서 팔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 부과 안 되고요. 또 $15,000 이하의 암호화폐를 선물이나 또 가족들로부터 받을 때는 또 세금 부과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명확한 규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사실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이더리움 재단이 하이퍼레저에 합류했다는 소식인데 이 소식은 사실 며칠 전에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코인텔레그래프를 통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립니다. 하이퍼레저는 리눅스 재단에서 주도하는 기업 블록체인 오픈소스 프로젝트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세일즈포스나 이더리움 재단 등 8개 회사가 회원사로 추가가 됐는데 이로써 270개 이상의 회사들이 합류를 했다고 해요. 말리 그레이 마이크로소프트 블록체인 엔지니어링 설계자는 하이퍼레저와의 협력에 대해서 우리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가 하이퍼레저 커뮤니티에 합류할 때가 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양한 블록체인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같은 서비스로서의 블록체인 BAS라고 불리죠.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등 블록체인 생태계를 활발히 구축해 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벡트 플랫폼에도 참여를 하고 있죠.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는 그런 뉴스네요. 비트코인 절도 사건에 연루됐죠. 비트코인 SV의 크레이그 라이트가 법원이 명령한 비트코인 보유량 공개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트 정말 여러가지 소송에 지금 휘말려 있어서 마음이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21일 현지 시간 일을 맡고 있는 로펌 보이스실러 플렉스너 변호사 데빈 프리드먼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보유량 공개를 따르지 않았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난 5월에 미국 법원이 2013년 12월 31일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주소의 목록을 공개하라라고 명령한 바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데이비드 클레이드먼 측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어떤 내용이냐면 크레이그 라이트가 클레이머 사망 이후 5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훔쳤다라는 주장 때문에 지금 이런 소송이 시작이 됐고 데이비드 클레이머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이자 컴퓨터 과학자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 최초 개발자 중 한 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소식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나 암호화폐, 정부의 규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블록미디어를 통해서 전해드렸듯 FATF에서도 지금 암호화폐 관련 규제 법안을 글로벌적으로 만들고 있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생길 텐데요. 인도에서는요, 가장 급진적으로 금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를 아예 금지해버렸는데, 자, 이런 법안이 통과가,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장펑자우 바이낸스 창립자가 말했듯이,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오히려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펑자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 정부에서 규제를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할 것이다. 실제로 지금 보고 계신 게 인도에서 유일하게 얼마 남지 않은 유일한 것까지 모르겠고 얼마 남지 않은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인데요. 비트코인이 무려 500달러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고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11,120달러 정도 기사가 쓰여진 시점에서 보통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보다 500달러 이상의 프리미엄이 얹어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해요. 자, 이런 말처럼 규제가 능사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암호화폐 거래를 아예 금지해버린다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거래를 더 많이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사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상승하는 속에서 주말을 보냈기 때문에 뉴스가 크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뉴스라고 하면 최근에 나왔던 FATF 관련 소식인데요. 이 소식도 사실 규제 측면의 하나의 소식이고 기술적으로 정책적으로 또 여러가지 뉴스들이 종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비트코인의 가격 다시 만 달러를 넘기면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도 좀 탄력이 붙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의 움직임들 계속해서 이번 주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도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